안녕하세요. 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영옥입니다. 2003년에 했는데요. 그전에는 노점에서 했거든요. 우리 아 3살 때 노점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거 뭐, 재래시장 없앴는다 하고, 뭐, 그러다 어떻게 이 앞에 가게에서 그 사장님 네 분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도 감자를 끓이면 한 병씩 갖다 드리고, 김치도 하면 뭐 이래 한 포기씩 갖다 드리고 이랬더니, 그래가 그 사장님한테 그 집을 제가 인수받았지 뭐요. 그래도 이래 이제 만들 때좀 힘이 들어 그렇지, 손님들도 먹어보고 좋다 하고 이러니까 멀리서 주문도 들어오고 택배를 붙여달라 하고 이러긴, 여름은 단소리 나고 겨울은 시계가 나고, 속이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것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해달라 하면 뭐 만들어가 드리고, 주로 요즘은 또 어른들이 네 분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해먹기가 싫대요. 그래 뭐 조금씩 만들어달라 하면 노인들이니까 만들어 드리고. 저희 집에 안동식혜하고 단소리 너무 맛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